네, 무화과잼을 곁들인 샌드위치입니다. 와우. 샌드위치. 사실 샌드위치는 뭐 워낙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언제 먹어도 샌드위치는 맛없게 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맛있죠. 그렇게 무화과잼을 곁들였다고 하니까 더 그 맛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잼이 저렇게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무화과잼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맛있어 보이는 무화과잼을 곁들인 샌드위치가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오늘의 메뉴, 무화과잼을 곁들인 샌드위치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 호두같이 생겼는데 무화과죠, 지금? 네네, 생무화과는 써도 되는데요. 계절에 따라 선택이 폭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건무화과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렸습니다. 사과도 나오네요? 무화과와 사과를 같이 갈면 예, 잼이 더 맛있어지고요. 자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양파잼 들어보셨나요?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 더 단맛을 극대화시켜요. 그렇군요. 레몬즙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잼의 산화를 막아주고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이건 계피가루죠? 네네, 사과랑 계피가 아주 잘 어울리고요. 음식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샌드위치 재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빵도 있고, 일단 뭐 곡물빵, 호밀빵, 요즘은 워낙 몸에 좋은 빵들 많으니까. 네네, 흰 식빵보다는 곡물빵이 통밀로 만든 식빵이어서 칼로리도 많고요. 지금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도 충분히 들어가면 더 맛있고요. 네, 무화과잼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충분히 불린 거를 꼭지를 따서 블렌더에다가 저렇게 곱게 갈아줍니다. 사과랑 양파를 같이 갈아주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다 이렇게 졸이다 보면요. 다 으깨지기 때문에 너무 곱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졸이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잼이다 보니까요. 냄비에 지금 다진 무화과랑 또 지금 다진 사과. 손으로 다지면 힘들잖아요. 저렇게 블렌더로 다지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과는 미리 갈지 말고 이렇게 먹기 직전에, 조리하기 전에. 그다음에 유기농 설탕이 들어가고요. 레몬즙. 중불에서 이렇게 볶다가 약불로 1시간 30분 정도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저렇게 수분이 날아가죠. 네, 그래서 색깔이 많이 변했죠. 그러네요. 네네, 아주 진하게 맛있는 무화과잼이 완성이 됐습니다. 1시간 반이면 사실은 남자들 생각에는 한약 만들듯 정성을 다해서 뭔가 샌드위치 재료와 또 국물빵을 준비할 건데요. 네네. 양파와 토마토를 링으로 썰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물기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축축하면 일단 식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숙한 토마토를 저렇게 페이퍼에다가 물기를 아주 뽀송뽀송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조리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무화과잼을 한 면에 통밀 한 면에다 저렇게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듬뿍 바르는. 네네. 아끼지 마시고 도톰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리코타 치즈도 한 면에 발라주세요. 리코타 나옵니다. 네, 리코타 치즈 없으시면 체다 치즈 있죠?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양상추. 네. 양상추는 줄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평평하게. 그래서 양상추도 듬뿍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토마토와 양파가 지금 이제 올라가네요. 네, 물기를 제거한 토마토와 양파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슬라이스 햄. 슬라이스 햄 없으시면 우리 계란 후라이도 괜찮습니다. 오,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면에 리코타 치즈 바른 거를 저렇게 올려주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네. 맛있는 게 다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바로 드실 거면 그냥 드시는데 좀 도시락으로 싸시거나 보관을 하시려면 종이 호일에 저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네. 너무 예쁘기까지예요. 네. 아니 저렇게 든든해 보이는 샌드위치가 굉장히 금방 뚝딱하고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파는 것 같아요. 저녁까지 드셔도요. 눅눅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양상추 들어가고 지금 많이 들어가면 이게 볼록해져서 사실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양상추를 이렇게 좀 눌러주나 보죠? 네, 칼로다가 이렇게 짓느겨주거나 손으로 눌러주시면 평평하게. 그래서 많은 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가도 무리되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맛있겠다. 그렇군요. 진짜로 건강까지 생각한 건강 샌드위치. 네. 우리 김섬주 님이 좋아하실 무화과잼을 곁들인 샌드위치에 저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잼만 완성이 되면. 네네네.